안녕하세요. 고수의 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중거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이기는 수법. 연장거 문제로 한이 이기는 수법 찾기. 어떤 수법이 있는지 한번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이 이기는 수법. 장군 어디가 먼저 장군을 쳐야 이길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수는 딱 거기를 두고 싶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어디 장부터 쳐야 될까요? 마루 이거 먹고 싶죠? 먹으면서 장군이니까 상당히 좋겠죠? 한번 해볼까요? 마루 장군을 쳤습니다. 그러면은 뭐 올라오기는 힘들고요. 여긴 산길이죠? 산길이라 안 돼요.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차로 장군 치면 좋겠지만, 이 포도 있어요. 안 되겠죠? 이때 상으로 지금 둘 수 있는 것이, 이거 먹고서 장을 쳐볼까요? 포장을. 포장 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잡아버려요, 차로. 그 다음 장을 칠 수 있는 게 네, 마장. 그럼 옆으로 돌았어요. 아이고 이제 장을 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끝났네요. 장을 못 치잖아요 지금. 예,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실패합니다. 실패.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군을 참 먹고 싶지만 이 마음 먹고 싶죠. 진짜 먹으면서 장군인데 야 이거를 하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장군을 쳐야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차로 상을 과감하게 때립니다. 빵 때렸어. 이때 초가 말은 먹어야죠. 안 먹으면 어때? 안 먹으면은 자 안 먹어볼까요? 안 먹어 나 안 먹어 이렇게 갔어요. 이것도 위험한데 이렇게 갔어요. 이거는 상이 뜨면서 포장 상장 가면 여기 상장으로 아웃이죠. 갈 데가 없어요. 예,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가 있죠. 공이 옆으로 갔다 안 먹고 마루 안 먹고 옆으로 갔다 그럼 이 상장 치고 아까하고 똑같죠. 이거 마음 먹으면서 상장 끝납니다. 그래서 뭐 안 먹을 일이 없죠. 아 최소 이게 차를 차 먹을 길인데 왜 안 먹습니까? 먹을 무조건 먹어야죠. 이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장을 칩니다. 마장. 마장 쳤을 때 갈 수 있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못 가죠? 내려도 못 가고 올라도 못 가요. 상장이라 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딱 한 군데 있네요. 한 군데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상이 붕 뜨면서 상장으로 외통이 됩니다.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내려갈 수는 없고 막길 막길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상장으로 외통이 됩니다. 맨 먼저 차를 희생하는 수가 아주 멋진 수법이죠. 처음에는 이 마음먹고 싶었지만은 이 마음먹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이기는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